지난 주간에는 룻기 네 번째 룻기의 그 주제를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제목을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보아스의 환대, 생각할 수 없는 그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의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고 그런 여인이에요. 그냥 혼자 와서 살아가는 가난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환대를 베풀었죠. 마지막 지난주에 봤던 2장 17절 우리 함께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곳을 떠니 그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래서 보아스의 환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잘 주셔서 한 에바, 한 에바는 지난주에 봤지 20kg 딱 드는 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쭉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따뜻하지만 열심도 있어야 되고 또 이웃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 환대도 있어야 되고 또 힘도 있어야 돼. 열심히 주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인이지만 힘이 좋았어요.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자기가 주신 거 20kg를 말이죠 머리에 딱 이거 그냥 그렇게 또 싸준 음식 또 음식을 싸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서 어머니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 이하로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웬일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그동안 쭉 이렇게 했어요. 얘기했더니 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이지. 어? 그 사람 우리랑 친족인데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사람 꼭 그 밭에 가서 그 사람 얘기했듯이 거기서 추수 끝날 때까지 일해라. 그래서 며칠간 거기서 계속 일했어요. 성경에 보면 보리와 밀 추수가 다 끝날 까지 그곳에서 일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끝납니다. 3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까요? 3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살아갈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마음으로만 위로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룻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고 말이죠. 그 가정고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먹고 살았는데 이제 추수가 다 끝날 시점에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아 이제는 너로 하여금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너를 복되게 내가 그렇게 너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음은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 딸이 편하게 안식하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복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는 뭔가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내 때다 말이지. 내가 드디어 나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복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시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이 나이는 많이 드시고 늙으셨고 힘도 없고 일할 능력 벌여야 할 능력도 없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 며느리 룻을 편안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3절부터 4절 이 두 절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가르쳐 준 건데 이제 추수가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 추수한 그곳에서 추수제를 지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서 야영 생활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 주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한 곳에서 오늘 밤 잠을 잘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잠을 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밤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근데 웬 목욕입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의복이라는 것은 아주 멋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 전체를 보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냐면은 그 한 여인이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니 웬 갑자기 이삭 줬던 여인에서 이 보아스가 추수 끝나가지고 잠을 자는데 왜 이 룻이 왜 이 결혼식 이 차림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요? 그래서 의복을 입고 어떻게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다 할 때까지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말고 어떻게 숨어 있어.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이 4절 보니까 그가 누울 때, 이제 잠잘 때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보이지 않게 몰래 보라는 거예요. 몰래 보고 저 사람이 잔치 끝나고 어디서 눕나 봐가지고 잘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또 잠자러 가고 그 사람이 잠들었으면, 예? 잠들었으면 어떻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면은 이렇게 뭘 덮고 잘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는 곳에 살짝 가서 발 뒤로 가가지고 이불을 들고 그 사람 옆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이 낯뜨거운 얘기입니까? 무슨 흉측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경이 들어와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이라 광경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뜻밖의 일이잖아요. 이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의 유력하고 부유하고 아주 그 세력가인데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들어와서 이삭 줍던 여인인데 그 주인이 자고 있는데 주인도 뭐 아예 주인 하인 사이도 아니죠. 아예 남이죠. 그냥 타인인데 거기를 이렇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신부하고 나가서 잠자고 있는데 그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옆에 가서 누우라 그러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너무 낯뜨거운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차려가지고 그 사람 유혹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시켜도 시킬 게 따로 있죠. 이런 일을 다 시킵니까? 너무 뜻밖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룻이 젊은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살고 한다고 그랬지만 지킬 게 있고 시킬 게 있고 안 시킬 게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시키십니까? 아마 그렇게 해야 정상이겠죠. 룻이 어떻게 나왔어요? 5절 함께 봉독합시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무슨 그런 흉측한 말씀이세요 라가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아니 시키는 시어머니도 이상하지만 그걸 또 다 하겠다는 룻도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사실 뭐 이 보아스와 룻이 무슨 뭐 원래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었고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을 얘기할 때 룻기 2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룻기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연히 이르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내가 이르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르러 갔는데 어디 가야 좋을까 해가지고 뭐 조사를 해가지고 밭주인이 누굴까 다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밝힌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밭에 유삭을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밭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간 거예요. 보아스의 집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미리 했지만 이 성경의 기자는 썼지만 사실은 이 순간에 있어서 이 룻은 이게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았지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 이 일인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환대를 베풀고 그래서 이 20kg나 되는 이삭을 주워오고 떡을 갖다 주고 이제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건 처음에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게 우연치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추수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이 어머니는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갔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이 이 속에 있단 말이지. 이 시어머니는 삶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생각한 시어머니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필연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시간의 때가 이르렀는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는 자기 삶에 있어 담대하게 나갈 그런 용기가 이 속에 생긴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오는 창피함과 낯뜨거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필연의 시간을 그렇게 날려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삶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너 이렇게 해야만 된다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 룻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반면에 룻은 어땠을까요? 룻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머물면 저도 머물고 어머니의 결애가 저의 결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어서 그 뼈를 같이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잘은 모르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믿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어머니의 결애가 저의 결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대로 젊은 여자지만 그대로 누가 이렇게 따라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나는 우연히 그 사람의 집에 갔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이런 그 깨달음이 어머님을 통해서 룻의 마음에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도 제가 어머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보면 우연인데 어떻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 나는 그때 알지 못했지만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집에서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게 잡혔어요. 잡혀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웅덩이에다가 마른 웅덩이 우물이에요. 거기 빠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막에서 누가 와요? 사막에서 목말라서 굶주려가지고 말이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요셉의 운명이었대 말이죠. 그런데 마침 어떻겠습니까? 그 사막의 행인들이 그 낙타 그 행상들이 지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그 형들이 아 여기서 그냥 죽게 하는 것보다는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점에 바로 그 시간에 그 초에 거기를 행인들이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섭리하셨고, 아니면 우연일까요? 아무튼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그 행인들이 걸로 지나갔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애굽에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은 보디발의 집으로 갔잖아요. 보디발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행인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집에도 팔려가지 않았고 그 아내한테 유혹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일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낙타 때가 그 시점에 역사의 시점에 지나가겠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실은 이게 뭔가 조금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을까 우리가 의아한 그런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중에 역사의 결과를 보면 이런 모든 것 인간이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까지도 그 한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설사 그것이 우연이라고 쳐도 그 우연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해요. 그 순간은 어떻게 우연히 아 그렇게 됐어? 어떻게 그런 얘기였잖아요 여러분. 아 어떻게 여러분 예? 우연히 예? 이 사람 어 목사님 어떻게 우연히 저 사람 만나가지고 말이야 아이 그냥 지금까지 아이 그때 우연히 안 만났으면 좋을 걸 말이야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능자의 입장에서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필연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제가 보르게제 공원에 매일 달리기 하러 잘 가요. 보르게제 공원에 갔는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쪽 올라가가지고 이제 보르게제 공원 입구에서 큰 길 따라서 이제 저기 보르게제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그쪽을 향해서 이제 달리는 거예요. 쫙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공원에 들었으니까 소나무 숲 사이를 조금 속력을 내서 여기서 어떤 것까지는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시속 12km로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어? 목사님! 딱 보이니까 어떤 집사님이 애기 유모차를 끌고 오르시는 거예요. 오, 저 웬일이에요? 오, 목사님 웬일이에요? 저 여기 애기 들고 산책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 유모차를 끌고 오는 집사님을 그 길에서 만나려고 생각했습니까? 약속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제 인생에 약속을 해놓으셨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우연히 만났을 거예요. 그 집사님도 여기 달리다 목사님 만나야지 하고 그 미술관에부터 그 큰 길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저기서 웬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만났어요. 헤어졌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드론 있잖아요. 드론, 드론을 여기 쫙 날라 드론에다 딱 끼워가지고 에? 거기 그 비디오 드론 거기서 그걸로 보면 공중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는 이쪽 입구에서부터 갤러리 쪽으로 시속 12km 달리고 있어요. 그 집사님은 저쪽 갤러리부터 입구 쪽으로 시속 5km로 천천히 유모차를 끌고 와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 공중에서 드론으로 보면 이 쭉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서 만나요 안 만나요? 반드시 만나죠. 땅이 꺼지 지진나서 꺼지지 않는 이상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만남으로 끝나지만 공중에서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만남은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우연인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는 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제가 성가대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성가대 여기 찬양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로마의 교회가 네 개 있잖아요. 네 개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 원래 다른 교회 가려고 했는데요, 그 교회가 오늘 뭐 야외 예배를 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래서 그냥 여기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여기 그냥 계속 나오게 되고 성가대도 오게 됐어요. 우연이죠. 마침 그쪽 뭐 거기는 뭐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죠. 거기 가도 돼, 여기 가야 되는데 우연히 그 주간에 하필은 야외배를 가서 여기 와서 성가대 하게 돼. 저는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결코 우연 아닙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가대에서 우리 교회의 특성, 선교의 특성을 따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가 다 이렇게 방영하는데 당신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히 내가 앉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왜 가버려도 되죠? 에? 우연히 뭐 오다 가다 그냥 뭐 할 수 있는 건데, 뭐 랜덤이라는 말이죠. 여기 성경에 아까 우연이라고 했더니 랜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섭리와 바꿀 수 없는 필연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이제 여기 서서 그냥 뭐 가면 가고 시간 되면 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왔지만 앉아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루시 이런 그 낯뜨거운 일도 용기 있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인간이 꼼수를 부려서, 인간이 어떻게 잔꾀를 부려서 어떤 일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거는 우연히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우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역사인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러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냐. 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합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에요. 남부로 갈라졌잖아요. 우리 이제 그 이방족이 이제 침략했기 때문에 연합군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방어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왕이 제일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 왕이면서 전사 아닙니까? 그게 왕이죠. 로마의 왕도 황제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사하면서 왕인 거죠. 그래서 싸우기로 했는데 여러분 아합을 어떻게 했냐면 함께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에게 뭐라냐면 당신은 나가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 야, 이 참 얼마나 이게 쪼잔한 왕인지 말이야. 자기들이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야지 변장, 죽기 싫은 거죠. 그 변장하고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전쟁할 때 첫 번째 왕만 쓰러지면 되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이 왕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는 거죠. 자기는 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같이 변장하려면 변장하지 자기만. 야, 이게 아합의 성품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살아날 것 같았죠. 34절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슬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변장하고 가면 사람들이 왕을 집중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의 병사를 여겨서 살 확률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한 병사가 무심코 우연히, 다른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나와있어요. 랜덤이 우연히 무심코 그냥 무작위로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그냥 날아가다가 말이죠, 하필 왕에게 맞았는데 왕은 변장했어도 아주 갑옷, 튼튼한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왕의 갑옷을 못 들죠. 근데 보니까 왕의 갑옷 슬기, 갑옷 슬기는 뭐냐면 갑옷, 갑옷 사이 이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이인데 하필은 갑옷 사이가 요만큼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틈이. 근데 그 갑옷 사이를 맞춰가지고 보니까 왕이 부상했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지고 나중에 막, 야, 나 다쳤으니까 빨리 나를 몰고 가라 했는데 너무 막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빨리 그 탈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다 쏟아가지고 죽었어요.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죽었는데. 38절.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8절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병사가 이 피, 고인 피를 닦기 위해서 연못으로 갔어요. 그래서 피를 닦았는데 거기 뭐냐면 목욕하던 사람들이 목욕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말이죠, 여기 보니까 뭐가 그랬어요, 개들이, 그 들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가 예약했는데, 어떤 예언자냐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예언을 했어요. 왕상 21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이 무슨 구절이냐면요, 21장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왕이 가만 보니까 포도밭, 그 이렇게 궁, 왕궁 옆에 조금 붙어있는 포도밭이 있는데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거예요. 그거 하나 뺏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요만큼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딱 뺏고 싶은데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과 이세벨이 말이죠, 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잊지도 않은 모함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단 말이지. 그렇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모함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함하니까 말이죠,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래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으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돌로 쳐 죽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 죽은 나봇을 갖다가 밖에다 버려라, 성 밖에다 버렸는데 개들이 와서 그 나봇에 흘린 피를 핥아먹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왕에게, 지금 이세벨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의로운 피를 흘려서 개들이 피를 핥은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 너의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여기 앞에 전장터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서 피하려고 해도 여러분 적군이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공중에다 대고 무작위로 그냥 쏴버린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랜덤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무심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맞아서 죽고 씻으러 못에 갔다가 그 피를 내. 여러분,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꼼수를 부리려고 해도 인간의 우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필요를 이루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병사의 우연한 화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그것조차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 그거 우리가 부러울 필요 없어요. 그거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꼼수 부리고 잘 되는 것 그렇게 하고 꼼수 부려서 그걸 피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허무함으로 다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고
뭐 그렇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서 코가 깨진다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안 돼도 이럴 수가. 이거 우연치고 너무 정말 너무 이게 안 되는 일처럼 우연도 말이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그런 우연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으로 반드시 만드시는 분이 그렇게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필연을 어리석은 인간은 공허함으로 허무함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압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필연을 인간의 허무함으로 끝낸 것은 악연으로 끝난 것이 압이에요. 우리 인간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저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로마연합교회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서 눈물로 기도로 땀 위에 세워진 것이 로마연합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찬양한다면 여러분들이 교사들 어떤 곳에서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 교회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연히 이곳에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필연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필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분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룻기 다섯 번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연인 것 같은 그런 순간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사랑과 자비를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인도하여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세워진 것 우연히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이 로마 땅에 이곳에 존재하는 것 살아가고 있는 것 우연히 발길 닿다 보니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존재하게 하시고 이곳에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